경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두 손으로 잡아 세게 밀어내고는 그대로 차에 치여 쓰러집니다. 지난 2월 4일 미국 메릴랜드 주의 한 중학교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평소처럼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아네트 굿이어 씨, 후드를 쓴 아이가 다가오자 왼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웬걸, 차는 멈추기는커녕 그대로 돌진하죠. 근데 쓰러지던 이 순간을 자세히 보세요. 아네트 씨가 두 팔을 뻗어 아이를 잡더니 그대로 밀어버리고는 자신이 대신 돌진한 차의 정면으로 받아 쓰러집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난 아이는 놀란 듯 머뭇대며 쓰러진 아네트 씨에게 다가갑니다. 그 사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나오고 인근 주민들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아네트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고 합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며칠 뒤 메릴랜드주의 레리 호건 주지사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아네트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표창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노스이스트 경찰과 세실 카운티 주민들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당신이 있어서 행운입니다. 차가 돌진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아네트 씨가 무언가를 계산하고 움직인 건 아닐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천사가 아이를 지키도록 그녀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겠죠. 작고 여린 존재를 보호하려는 마음, 남을 위해 나를 버리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 사는 세상을 아직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작은 영웅의 마음일 겁니다. 작은 영웅에 등장하는 모든 사연들이 기적이고 작은 영웅이 만들어가는 기적에 KMIB 독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